3프로TV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네. 함께한 3프로TV 신과 함께 17시간 대장정의 마지막 순서까지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17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속해서 같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중간중간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아, 17시간 드디어 이제 해내는군요, 저희가. 마지막 순서네요. 네. 미국을 제외하고 아마 미국이 아닌 나라 중에 미국 대통령 이렇게까지 이렇게 관심이 많은 나라. 미국 포함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거의 뭐 투표권 받아야 되지 않나 다음 그게 아니라 바이든 본인과 트럼프 본인 혹은 그 캠프 관계자를 제외해 놓고서 지금 저희한테 막 저 슈퍼챗도 많이 써 주시는데 뭐 아니, 오늘은 제가 저 크게 사양 않고 받겠습니다. 주시는 거. 그럴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미국 투표 개표 상황 한 번만 점검해드리고 바로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나머지 주들 빼고 결론이 안 난 주가 지금 6개 주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 네바다, 그리고 알래스카, 위스콘신, 미시건,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까지 6개 주가 아직은 결론이 안 나고 있고요. 대체로 네바다주와 위스콘신주는 바이든이 조금 앞서가고 있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4개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알래스카는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마감이 되면 트럼프 승인데. 트럼프 승이죠.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는 것에서 트럼프가 역전할 가능성은 거의 안 보입니다만. 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우편 투표들 이제 열리고 있는. 그래서 역전을 한 주이니까요. 네. 네. 분홍색 트럼프가 앞서가는 주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미시간 같은데 지금 가장 아슬아슬한데죠. 지금 미시간을 예를 들면 바이든이 역전을 해서 가져가면 게임 끝납니다.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가 약간 한 2만 표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네. 2만 9천 표 정도 돼요. 네, 이제. 2만 표의 표차가 사실은 조금 더 줄다가 좀 늘어난 표차예요. 그래서 1만 2천 표까지 줄었었죠. 그런데 어디가 안 열려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거를 트럼프가 가져간다고 하면 최초에 예상했던 가장 나쁜 시나리오 펜실베니아가 마지막에 캐스팅 보트 주로 남는 네. 우편 투표에 각종 불만들이 쌓여 있는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승복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최선의 경우에는 이 오늘 미시간을 조 바이든이 가져가서 그냥 끝내주면 좋은데. 지금 제가 또 미시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미시간에서 무려 3년 가까이 생활했던 사람이기도 네. 하고 지금 개표가 덜 된 곳을 저희가 미시간에서도 카운티별로 몇 개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는 뭐 3프로TV 아니고서는 미시간 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아 내가 저 좀 전에 식당에 가가지고 네. 다른 공유판을 보니까. 네. 한 2시간 전 상황에 대해서 아유, 참 답답들 합니다 진짜.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웨인 카운티 63% 지금 기록. 근데 웨인 카운티가 누구 지지가 많은 데입니까? 웨인 카운티는 바이든 지지가 많습니다. 바이든 지지가 많죠. 63%밖에 네. 안 열렸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오클랜드 카운티 89% 미시간 바이든이 역전했어요. 역전했어요? 역전했어요. 바이든이 역전했어요 미시간에서. 네. 예. 아 그래요? 네. 네. 자, 하자마자 한 5천 표 정도 차이로 네. 바이든이 역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역전됐네요. 역전됐습니다. 네. 49.3% 대 49.2%. 야, 이거 보네요. 위스콘신 역전에 이어서 네. 미시간까지 역전이 되고 네바다를 구치기 들어가면 네. 네. 바이든이 이깁니다. 딱 위닝 포인트 270석이 나오죠. 가장 경제적인 승리. 네. 270이 네. 지금 매우 현실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 진짜. 저희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뉘앙스가 상당히 이상한 네. 그런 발언들이 나온 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저런 발언을 하지? 여유 있게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유리하다면 끝까지 열어봐도 되는데. 네. 자, 그러면 현재 상황 여기까지 짚어드리고요.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고 다시 이따 한번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의 미치다 미주미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네. 17시간의 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 주실 우리 장우석 네. 본부장님입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무겁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가 63일째 방송하는데요. 네. 이런 방송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장우석 본부장이 예. 사실 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편성을 잘못했던 것 같아. 왜요? 아니, 미국에 관련돼서 우리하고 제일 오랫동안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인데 네. 막판에 3, 40분, 1시간은 짧지 오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 오전부터요? 하여간 뭐 괜찮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약간 아쉽다. 일단 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이미 트럼프 쪽에 좀 손을 들어준 모습이 아닌가. 시장은 예, 시장은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제가 준비된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이 움직임 맵을 좀 보게 되면 맵은요 네. 보신 것처럼 최근 일주일 동안에 빅파이브가 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난밤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미 지난 어제부터 약간 트럼프 쪽에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시장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장은 이미 트럼프의 승을 좀 멈추고 있는 건데, 결과는 봐야겠죠. 제가 요약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자분이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트럼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에 많은 분이 놀라고 좀 있습니다. 일단 올라오는 그 크게 질 줄 알았는데,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트롬프가 아니고 트럼프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큰 승을 더. 거뒀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바이든은 네. 승리를 가고 있다 표현하면서 사실 먼저 승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죠.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제가 보기에는 러스트벨트, 펜실베니아 쪽에 약간의 그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약간 유리해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계속 바뀌고 있지만 제가 한 시간 반 전에 작성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까, 혹시? 예.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지금은 네, 조금 네. 그때 상황하고는 네, 약간 드라마틱한 네, 변화가 네.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바이든은 표를 얻은 만큼 얻은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지금도 쫓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긴장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 누구에게요? 제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긴장감이 더 더해질 상황이. 혹시 트럼프 쪽에 배팅을 하신 분들은 네. 조금 더 트럼프 쪽에 배팅하신 분들 조금 더 쫄깃쫄깃한 마음으로 떨리는 네, 상황일 거다 네. 보지 않을까. 쫄깃쫄깃 네,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보름 전에 네.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같이 얘기하다가 이 프로님이었나요? 네. 누구냐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트럼프라는 제가 얘기를 네. 실수로 얘기했었는데 하여간 네. 실수로 네. 실수로 예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무한발언 나왔습니다. 실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낙장 불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이렇습니다. 진코솔라, 퍼스솔라, 썬파워, 클린에너지 ETF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아마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입니다. 네. 애플 쭉 해서 빅5가 올라가는데 아마 지금은 더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는데 네. 2% 중후반에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쪽에 약간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시장 흐름인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따 끝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제가 보기에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이 선거는 오늘 하루 끝나고 이틀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네. 하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3분기 동안 헤지펀드가 뭘 많이 매수했는지 보여드리면서 그쪽으로 포트폴리오 짜보자라는 차원에서 방송 네. 끝날 거니까 끝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업들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라리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페라리가 현재 EPS가 원래 82유로였는데 92유로까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게 되면 페라리가 가장 잘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24%로 여타 다른 자동차 회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4억짜리 차를 사시느니 페라리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혹시 페라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이스라는 심볼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심볼이 레이스예요? 그렇습니다. 레이스. 네.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는 심볼이니까요. 네. 아마 매수하려고 마음만 드시면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몬스터 베버리지가 지금 모건스틸에서 투자기는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트룰리라고 이게 뭐냐면 하드셀처라고 해서 탄산수인데 맛있어 보이네요. 알코올이 섞여 있고요. 거기에 과일 맛이 들어가 있는 네, 과거에 과일 맛 소주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런 건데 탄산 섞인 거라서 이게 목 넘기기 좋고요.
맛있다 보면 맛이 가는지 모르는 어떤 그런 술인데. 맛있다 보면 맛이 가는지 모르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 예, 이게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가 네. 사실은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네. 독한 술보다는 순한 술을 좀 드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코카콜라가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매출도 많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투자금이 올라갔는데 이 회사의 맥주 이름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네, 아, 코로나. 코로나.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잘 안 팔렸거든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이제 맥주를 좀 마시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는 마리아나 회사인 캐노피 그로스를 갖고 있으면서 매출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약 한 10% 고점을 남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다시 한번 맥주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잠깐만 네. 제가 네. 속보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미시간에서 네. 역전이 됐는데 네. 지금 역전이 되게끔 한 그 선거구가 웨인 선거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웨인인데 네. 웨인에 디트로이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전체 미시간 유효 투표수 그러니까 유권자 수의 18%가 여기에 소속입니다. 여기 소속인데 현재 개표율이 70%예요. 그런데 전체 개표율은 94%입니다. 미시간 전체 네. 개표율. 네, 그런데 웨인에서 네. 현재 67대 31이 나오고 있어요. 대개 한 7대 3으로. 바이든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 추세가 웨인 카운티에서 계속되면 아마도 미시간이 바이든 승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네. 지금 표차가 3,000표에서 6,000표 차이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미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CNN의 브레이킹 뉴스로 예. 보도가 되고 있는데 3프로 TV보다 약 한 6분 정도 늦네요. 늦네요. 네. 예. CNN도 고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예. 이거 그래픽에만 신경 써도 되겠습니까, 이거? 네. 예. 아, 지금 한 만 표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와, 49대 3, 49대 49. 뒤에 소수점 뒤로만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우편 투표가 있긴 합니다만 네. 소송 가능성이 적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송이 벌어지려면 우편 투표가 당일 도착하는 것까지만 보느냐 아니면 3일자 소인이 찍힌 거는 늦게 도착해도 보느냐 늦게 도착해도 유효하다고 하는 쪽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미시간주는 오늘 까지 도착한 것만 보는 주라서 예. 여기서 승리하면 여기서 끝나죠. 끝난다면 트럼프 쪽에서 소송을 할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죠. 네. 예. 점점 차이가 많이 벌어지네요. 49.3, 49.1. 네. 자, 그러면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말씀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 AB5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늘 얘기했지만 그 드라이버를 정직원으로 뽑아라는 법안이었는데 네. 이번에 같은 날 어제였죠. 같은 날 주민 발의안을 통해서 이걸 좀 거부하는 그 통과가 되면서 우버 리프트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요. 실제 드라이버를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것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만약에 드라이버를 정직원 한다 그러면 예. 아시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결정이 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련한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짐 크레이머가 사실 코로나19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선거 시절에 갖고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아까 좀 전에 제시했거든요. 네. 쭉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아마존. 당연히 아마존이겠죠. 사실 뭐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 네. 온라인 쇼핑해야 되니까 치폴레. 아시는 것처럼 지금 테이크아웃 잘 돼 있는 그 멕시칸 레스토랑이라서요. 잘 되고 있고요. 도미노 피자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네. 타겟, 월마트, 에벌랩. 에벌랩은 아시겠지만 15분 안에 코로나 백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크로록스는 아시겠지만 살균제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에스로더가 뽑혔는데 에스로더가 뽑힌 이유를 그 제가 끝에 화면을 봤는데 네. 마스크를 쓰면은 여드름이 생겨서 여드름을 없애는 거에 화장품 좋다라고 표현했는데 우스갯소리겠죠. 사실 그 저거 보기는 안 맞는 소리 같은데 네. 어쨌거나 네. S로더까지 뽑혀서 제가 보기에는 갈색병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 돈이 없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돈을 쓰고 있을 수 있는 약간 선별적인 아, 소비가 나와주면서 네. 이런 고급 화장품에 돈이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뭐 옷 살 돈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피부라도 한번 예쁘게 가꿔보자 이래서 조금 비싼 화장품이라도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갈색병에 대한 관심이 크신 것 같고요. 네. 보통은 공항에 가시면 많이 구입하시니까 네. S로드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관심 가져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JP모건 체이스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S&P500이 선거 이후에 54% 상승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희망사항이겠지만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헤지펀드 기관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39.73으로 2018년 47%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주식 살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통합의 재정책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보자. 지수는 54%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건데 희망사항 있죠.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펀드 스트레스의 글로벌에 있는 어드바이저 탐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바이든이 이기면 10% 올라가고요. 연말까지. 트럼프가 이기면 15% 내지 17%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쪽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어쨌거나 두 쪽 다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혹시 만약에 불복을 한다 그러면 네. 네. 불복이 있더라도 5 내지 7% 올라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시장은 올라간 쪽으로 보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불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2000년도에 고어가 불복하면서 S&P 500이 8%까지 급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요 그 하늘색이 S&P 500의 모습인데 네. 12월 16일이죠. 한 달 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불복을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우가 5%, S&P 500이 8% 빠졌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한 다음에 다시 복구는 다 되죠? 복구가 되죠. 네. 그렇지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3개월 걸립니까? 네.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그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불복에 대한 주가 하락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또 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조지 부시가 된 다음 사실 이제 10일 동안에 선거 이후에 10일 동안에 시장 흐름을 제가 가져온 건데 네.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좋고 나쁨을 비교한다 그러면 좀 나빴던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부시가 되고 나서 10일 동안에 5%가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2004년도 역시 3% 넘는 하락을 보였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오바마가 됐을 때도 2008년도에도 14%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역시 2012년도 2.2% 빠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아 올라가는 모습이었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올라가는 이 붉은색은요. 올라가는 그런 올라가는 그림은 내려가는 그림인데? 이게 빠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네. 2004년도 올라가는 모습, 2016년도에는 트럼프가 당선돼서 2.96%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대체로 좋았던 것보다는 나빴던 더 기억이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최근에 10일 동안 주가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공화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화당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공화당을 좋아하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ETF. 예, MAGA가 있습니다. MAGA가 흔히 마가라고 부르는데요. 네. 2017년에 출시가 되어 있는 ETF인데 여러분들 혹시 공화당이 후원하는 70% 기업들이 모여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아, 선거 후원을 어디 당에 하느냐를 예, 공식적으로 조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 만약에, 것도 ETF가 있어요? 예, 그런 ETF가 있습니다. 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ETF는.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주가 상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가 상승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나빴을까요? 지난 공화당 집권기 동안 공화당을 좋아했던 기업들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공화당 좋아했던 기업들은 테크는 아니었을 거고 올드 인더스트리였을 예, 가능성이 별로 안 좋았고 안 별로 좋았겠죠 별로 안 좋았기 예.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아 내가 이런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공화당에 후원하고 있구나 네. 라고 판단하시면서 혹시 나는 민주당을 응원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을 조금 이제 그 미워할 수 있는 그렇게 힌트가 주어지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바로 저 블랙리스트인데 예, 바로 예. 오늘 출시하는 ETF가 있는데 네. 민주당 후원하는 기업들이 모여있는 ETF입니다. 예. 예. DEMG 하필 오늘 출시를 오늘 출시해요? 예, 오늘 출시한다 합니다. 오늘 첫 거래가 될 거니까 혹시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ETF를 구매하시면
예.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인가? 4년 동안. 여기에 들어있는 기업 리스트를 봐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네. 에, 잠깐 힌트를 드리면, 이 마가 쪽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빅5 기업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말씀 미리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진짜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건 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죠? 뭐 그런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아, 근데 왜 이거에 놀라시는 거죠? 좀 많이 기분이 안 좋네요.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 같으면 일단은 민주당 후원하는 기업에 투자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각자 다르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헤지펀드가 3분기에 많이 매수한 종목들 탑 20을 탑 20을 제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탑 20입니다. 네, 탑 20입니다. 20위부터 공개하시는군요. 네, 20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20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뽑혔고요. 현재는 예. 29% 연중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19위에 웰스파고, 18위에 컴캐스트, 17위에 부킹홀딩스 예약 사이트죠. 16위에 넷플릭스가 뽑혔고요. 여기서 쭉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 대부분 다 포진이 돼 있죠. 넷플릭스 50%를 먹었군요. 올해. 예, 올해. 올해. 네. 올해 퍼포먼스가 그런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예, 11위부터 15위까지 보겠습니다. 15위에 벅셔에서이가 뽑혔고요. 올해는 8%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위에 어도비. 어도비가 어, 조금 밀려갖고 요즘에 예, 37%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3위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민간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위에 애플이 뽑혔고요. 네. 11위에 세일포스닷컴이 뽑혀갖고 예, 일단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이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CRM. 네. 뭐. 자, 그다음 보시면 6위부터 예, 10위까지 예, 보겠습니다. 10위가 JP모건 체이스가 뽑혔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안 좋은 모습인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헤지펀드가 10위에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뽑혔고요. 9위에 마스터카드, 8위에 페이팔, 7위에 비자카드, 6위에 구글 시즈가 뽑혔습니다. 이 구글이 GOG라고 하는 건 C주고요. GOGL이 A주인데 A주가 의뢰권이 있는 주식, C주는 네. 의뢰권이 없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도 혹시 1위를 어, 한번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5위에 알리바바 뽑혔고요. 그 다음에 4위에 구글 A주, 3위에 페이스북, 2위에 마이크로소프트, 1위 아머지 뽑히면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헤지펀드가 3분기에 많이 매수했다라고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상반기에 많이 매수했던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들 예.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가 많이, 아니고 네. 3분기에 3분기 예, 3분기에 예, 3분기에 매수한 종목이라서 네. 저희가 일단 보게 되면 제가 나중에 한번 국민연금이 많이 보유한 종목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네.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대선이 끝나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변화 시킬 때는 이렇게 만약에 헤지펀드가 보유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중복되는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 시장 상황 미국이 개장하기 10분 전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오면서 계속 봤는데 선물을 봤는데요. 네. 볼 때마다 나스닥 선물이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아, 보겠습니다. 지금 S&P 500이 1.45%로 1% 중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가 못 가고 있습니다. 0.34%. 네. 나스닥은 3.25%로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5 쪽의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기업 뉴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힐튼 호텔을 볼 건데, 힐튼 호텔은, 실적이 원래 EPS가 2센트 예상했는데 6센트가 나와서 잘 나온 거죠. 잘 나오면서 지금 현재, 프리마켓상에서는 약간 올라간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매출이 60%가 전년동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호텔이 어려웠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텔 여행 관련주는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내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웬디스는 혹시 예, 모르실 것 같아요. 웬디스는요. 웬디스 햄버거. 예, 예 웬디스 모르시겠지만 웬디스 그 지금 이제 햄버거 가게인데요. 네. 2센트가 잘 나와서 19센트가 EPS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용어가 나오는데요. 매출이 샤이아 나오는 건 매출이 못 나왔던 뜻이거든요. 네. 매출이 네. 못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시간에 가서 2.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버와 리프트는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 한 2천억 달러 써, 이미 써갖고 홍보한 거라서
상당히 홍보를 잘해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AB5법을 무력화시킨 거라서 주가 상당 부분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는 10% 이상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는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엔트의 예. 상장에 대해서 일단 서스펜스가 되면서 이제 지금 중지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갔다가 어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약 2%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AMD에 대한 투자관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뭐 AMD가 워낙 현재 지금 인텔에 대비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 걸로 보이고요. 3% 이상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한 나스닥 종목들은 한 3% 정도가 보통 오르는 지금 선물이 그 정도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AMD가 시작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투자관이 좋아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인용 PC 같은 거에 대한 일단 수요가 커지면서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제 과거를 보게 되면 인텔 아니면 보통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최근은 AMD가 장착된 것도 많이 쓰시니까 예. 그런 것들이 바뀌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쪽에 지금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선거 때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장 열어보면 알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솔직히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바이든에 대한 우려보다는 네. 최근에 태양광 쪽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많이 오른 것에 올라왔죠. 대한 20% 바이든이 되더라도 뉴스에 파는 예, 그 솔직한 얘기로 실적을 담보하고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올라가는 빅5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기보다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계속 쉬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락폭이 한 18% 이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참에 이용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 예. 당연한 흐름으로 전환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뭐 이거는 바이든과 트럼프에 관련 없다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선거 이후에는 실적이 좋아진 걸로 관심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청정 에너지가 좋지만 당장에는 빅5 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장 개장 상황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사이에 한 3, 4분 정도를 다시 미시건과 위스콘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스콘신. 위스콘신은 조 바이든이 49.57% 163만 334표로 도널드 트럼프 160만 9,586표 48.94%를 대략 한 2만 표 정도 앞서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위스콘신은 바이든이 역전한 추세이기 때문에 네. 다시 트럼프가 역전하기는 쉽지 않은 네. 상황이다. 네. 자, 그리고 미시건입니다. 초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네. 미시건. 아, 아까보다 벌어졌네요. 조금 벌어졌나요? 네, 지금 조 바이든과 네. 도널드 트럼프의 차이가 현재 18,000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이기고 있고요. 예, 거기서도 바이든이 역전을 한 상황이라서 네. 그 추세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 변수가 남았다면 사실은 네바다예요, 네바다. 예. 네바다가 지금 한 64% 정도 아마 67% 개표입니다. 네, 개표가 된 상태에서 지금 중단됐습니다. 이제 내일 하겠다고. 52시간 지켜야 되니까 한 상태인데 지금 남아있는 표수에 비하면 격차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네. 8,000표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래서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는 네. 얼마든지 트럼프가 역전할 수는 있는데 네. 여기가 전통적으로는 바이든 지지하는 곳입니다만 트럼프가 최근에 선거 때 막판에 공을 많이 들였던 곳이라 네바다가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시간을 바이든이 가져간다고 할 때 트럼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아마 여기 아니겠는가. 예. 사실은 네바다는 공화당 표로 계산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원래. 원래 공화당 표로 계산을 하고 싶었던. 예. 네. 그러니까 아마 나스닥 선물이 네. 미시간의 역전에도 다소간 네. 견제하는 이유도 네바다를 아직 모른다. 아, 이런 네바다를 게 모른다.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바이든 쪽에서 희망을 거는 건 지금 표차가 꽤 벌어져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부터 다시 열리는 네. 펜실베니아가 예. 과연 어떨 거냐. 펜실베니아요. 펜실베니아도 지금 현재 보면 펜실베니아 가장 그 바이든 지지가 강한 카운티들 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가 있는 곳 그리고 피츠버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유효 유권자 수도 많고요. 상대적으로 바이든 지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쪽에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되면 예. 마저 진행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바이든이 가져가게 되면 뭐 더 볼 게 없는 상황이죠. 예. 펜실베니아 20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꽤 큰 곳입니다. 네. 네바다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고 네. 지금 역전된 미시간을 그대로 바이든이 유지를 하면 미시간과 위스콘신 위스콘신 지금 분위기로서는 특별하게 역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열어볼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네바다는 반드시 가져가야죠. 근데 네바다를 아마도 네바다를 트럼프가 다시 가져가기가 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60% 때기 때문에 네. 장담할 수는 없어요. 네,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저 라스베가스 전문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도박사들이. 아니 근데 만약에 네바다에 대해서 네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게 트럼프의 패배다, 바이든의 승리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보면 바이든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나스닥 선물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네. 빅테크 주식들 선물 시장이 굉장히 민감할 텐데 네. 안 빠진다라는 거는 네바다가 바이든 거라고 확실히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바다가 굉장히 작은 주죠. 네. 6명의 선거인단이 예. 있는 비교적 작은 주인데 뭐 크기는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6명을 만약에 바이든이 가져가게 되고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가져가면 이제 270으로 딱 떨어지게 이제 바이든이 승리하는 거지만 만약에 위스콘신 미시간을 가져가더라도 네바다를 이르면, 트럼프에게 뺏기면 이러면 펜실베니아 열어봐야죠. 그렇죠. 예. 아 모르겠네요. 네. 자, 이제 11시 30분이 다 돼가니까요. 이제 예. 장 시작을 우리 장우석 네.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좀 네. 맡겨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드라이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리프트 한번 주가를 미리 볼 건데요. 리프트요? 예. 벌써 21%까지 시간에서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21%가 올라요? 예. 예. 왜냐면 직원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로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 되는 거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큰 고비 넘긴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그거 이런 네. 상승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7% 올라가고 오늘도 20% 넘기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봤고요. 지수가 예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아 과연 시장은 누구를 네. 대통령으로 맞이하고 있을까요? 들어왔는데요. S&P 500이 1.4%, 다우가 0.72%, 예. 나스닥은 1.85%. 오, 선물하고는 좀 다르네요. 예, 좀 다르게 들어와 있고요. 떨어져? 아, 선물하고 2.60%. 예. 예, 2.60%로 선물보다 약간 낮게 좀 형성이 낮은데 주목할 거는 다우 S&P와 나스닥의 격차가 네. 선물 시장보다는 훨씬 좁혀져 있어요. 네. 무슨 의미죠? 좁혀지고 있죠. 이거는 뭐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나스닥보다는 네. S&P 다우 지수에 부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6%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요. 구글이 아니고요. 3%.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3%. 아직 마리화나주가 폭등 중이랍니다. 예. 마리화나주면 이거 바이든이죠? 예, 바이든주죠. 예, 그 다음에 아마존이 4%, 애플이 3%. 이거는 어떤 큰 의미가 없는, 다 올라가는 그런.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둘 다 그냥. 좋은 거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을. 자, 보게 되면 업종은 유틸리티,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은 마이너스고요. 금융도 마이너스, 산업재 마이너스, 소재까지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나머지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지금 이제 기술주가 2.88%,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3.52%. 이것도 바이든 쪽의 얘기인데 하여간 이게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딱히 누가 됐다기보다는 서로 희망으로도 돌리고 예, 서로 희망적인 어떤 그런 것들 예. 보면서 네. 일관성 없는 시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아, 제가 아까 네바다에 대해서 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네. 지난번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가 이겼습니다. 네바다에서. 네바다는 원래 네. 파란색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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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부시가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형적인 뭐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직전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면 네. 바이든도 가능성이 있는 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다만 트럼프가 이제 가져오고 싶었던 가져올 만한 만만한 민주당 지역 두 곳 중에 하나였어요. 미네소타와 네바다. 네. 의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가 3, 4%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바이든에 대한 우세를 점치면서 향후에 예대 마진이 올라간다, 금리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서 했는데 오늘은 다 지금 며칠 올라간 걸 다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네. 아마도 시장에서는 바이든 승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혼란, 정책의 부재, 뭐 부양책의 지연 이런 걸 반영할 때 그걸 가정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거시 지표는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면 결국 또 이제 테크나 예. 헬스케어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그런 것 같습니다. 미리 반영한 것일 수 있겠고요. 네. 자, 지금 미국 상황은 아직까지 뭐 업데이트가 추가로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투표 개표가 더 진행은 아직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되겠죠 이제 계속해서 미시간이 이제 개표 99% 됐으니까 미시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99% 아닙니까? 제 거는 아직 94%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네. 그 구글로 들어가서 네. UX Election 2020을 검색해 보시면 그게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기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뭐 이 라이브 방송. 저희가 해드려야죠. 서비스 정신이 이렇게 부족하세요. 예. 자, 구글. 하여튼 뭐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네.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도 한번 제가 접속을 해갖고 보고 있는데요. 네, 역시 뭐 비슷한 94% 개표 완료로 지금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더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표차가 얼마나 나죠? 지금 미시간 같은 경우는 18,000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죠? 18,000표. 아까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위스콘신 같은 경우도 한 2만 표 아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네바다도 역시 한 8,000표 정도. 아, 정말... 자, 우리나라도 저는 할 일 다 한 것 같은데 퇴근하겠습니다. 아, 참. 우리나라도 맨날 그 대선 때마다 네. 박빙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 정도 박빙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미국 정말 장난 아니네요. 네. 자, 미국의 선택은 과연 누구로 될까? 네. 오늘 안에는 아마 결정나긴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오늘은 2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지금 막 나온 뉴스가 CNBC에 네. S&P 500이 1.5%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일단은 선거 우승자를 네. 기다리면서 근데 여기 문장에는요 누가 이길 것 같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테크주가 올라가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누굴 딱 찍어서 하는 게보다는 혼재되어 있는 양상 네, 그렇게 좀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기사를 보게 되면 내일까지는 이렇게 좀 뭐가 될지 모르는 어떤 아까 안개 속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동부 기조들이 이제 아침이 됐기 때문에 네. 그죠? 이제 개표 이제 집에 갔던 52시간 때문에 집에 갔던 분들이 이제 다시 나와서 네. 카운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상원과 하원 뭐 이런 결과도 조금 뭐 설명을 좀 더 드리죠. 상원 같은 경우에 47대 45로 공화당이 좀 그래도 앞서는군요. 그러니까 상원 이번에 선거할 때 민주당이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 했는데 민주당이 한 석 더 가져가고 예. 공화당 한 석 더 뺏기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멈추게 된 것 같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아직까지는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아마 결론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 그 저 지금 빅테크 주들이 오르고 하는 부분에는요. 아마도 상원에서 상원을 계속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네. 증세 관련한 제동을 걸 수 있다.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빅테크 주들이나 그동안 네. 주도주들이 증세 때문에 골치 아플 거라는 또 마이너스 요인을 깎을 수 있어서 설마 시장이 그것까지도 반영하고 지금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자, 어떻게 오늘 저희 예. 3프로와 각 분야 전문가분들 네. 같이 한 17시간의 끊임없는 생방송. 아, 이제 좀 슬슬 정리를. 예, 정리하시죠, 이제. 타이밍이 예, 된 것 같죠. 우리도, 네. 우리 집안. 시청자분들도. 예, 시청자분들도 주무셔야죠. 이제 주무셔야죠.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너무. 우리도, 우리나라 선거도 이렇게 진짜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여러분의 큰 사랑 오늘 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실. 네. 뭐 3만, 4만, 아까 5만까지 올라갔었는데. 5만 2천 명. 예, 그 숫자가 정말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네. 그분들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네. 지켜주셨다는 거 아,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우리 이프로님도 우리 감사 인사 좀 말씀 전하셔야죠. 네. 네. 아, 다행히 17시간으로 끝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여서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사실은 이게 17일간 지속될 수도 있었던 그런 변수도 있었거든요. 좀 나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 큰 형님께서도. 네. 네. 글쎄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아 이것도 뭐 김프로가 주도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우리 막내 정프로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대부분의 섭외도 정프로가 네. 네, 우리 작가분하고 했고요. 잠깐 네. 저 좀 봅시다. 네. 저도 사실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 이 기계라든지 이런 네. 게 이게 하다가 뻑이 나버리면 난감하잖아요. 큰일이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네, 더 이상 컴퓨터를 안 사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네. 네. 17시간에도 버텼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여튼 아니야 여러분. 예. 아. 제작 신분도 너무 화낼 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아. 한번 해본 얘기예요. 네. 아, 나 진짜 정프로가 하자고 한 건지는 정말 몰랐어. 당연히 김프로 네. 형이 하자고 한 거고 네. 김프로 형은 하고 싶은 걸 한번 하고 나서 네. 뭔가 부작용이 있으면 또 바로 바꾸거든요. 네. 우리 형이 장점이 있어 보면 고집도 센데 아니다 싶으면 또 바로 바꿔요. 네. 그래서 한 번은 해드려야 된다. 네. 아, 그럼 두 번 다시 안 하겠지. 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 정프로 자신 네. 방송을 한 2년 같이 하면 네. 아. 거의 김프로가 됩니다. 다음은 24시간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오랜 시간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 일일이 다 저희가 인사를 찾아드리고 네.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분들께도 진짜 감사의 말씀 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출연진들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장우석 본부장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스태프들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드릴 건 별로 없지만 박수라도 한번 좀 쳐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스태프들이 사실 뭐 아마 보통 방송국 같으면 4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했어야 될 일인데 40명 말로 안 돼. 150명. 두 명이 너무 창피하다. 네. 두 명이 지금 이걸 다 했거든요. 네. 아, 정말 대단한 저희 제작진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네. 오늘 마지막 저희와 함께해 주신 게스트 분이시죠. 우리 장우석 본부님 편히 집에 들어가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17시간 동안 장장 저희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오늘 아침 내일 아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아침 다 이따 예, 봐요. 이게 아니 20분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변함없이 오늘 아침 페이지2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뵐 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시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